포털 e스포츠를 더욱더 재밌게 노는 포털 우주와 함께하는 꿈의 빅매치 우즈베키스탄 리젠 스타리그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제 네. 한 장의 티켓, 결승전행 티켓 한 경기를 통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네. 6시 30분에 방송을 시작했죠. 네,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그만큼 선수들이 지금 너무 정말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켜보시는 여러분들 좀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시는 관계로 참 힘드실 거라 생각되는데 야, 이 무더운 여름밤, 한여름밤의 꿈 으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어떤 선수가 이기든지 정말 치열한 경기 최고의 예, 패자조 준결승을 하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승전 올라가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결승전에 올라간 선수들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끔 만드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승한 선수는 예, 역시 우승자 거죠. 대접을 왜 봤는지 예, 확실히 느껴볼 수 있었죠. 이전 경기들을 통해서. 네. 예. 뭐 우즈베 미스게임 스타리그 최고의 리그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고 또 역대 최다의 그 데이터 파괴 결과가 나온 리그.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지금 이 경기, 4경기 결과까지만 딱 생각해봐도 정말 데이터 파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오늘 경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박정석 선수가 오늘 승리를 거두고 예, 최종 결승전에 갈 확률은 1.47%였거든요. 이 정도면 예. 거의 어렵다, 불가능하다에 가까운데 네. 지금 여기까지는 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조용호 선수가 지금까지 상대 전적에 좋습니다. 자, 마지막 전장을 좀 보죠. 네오의 퀸입니다. 예, 첫 번째 경기 전장과 동일합니다. 네오의 퀸. 예, 이 전장 장기전을 해왔던 두 선수이기 때문에 좀 경기를 빨리 끝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이 두 선수가 정말 이번 그 앞선 네 경기에서의 대미를 예, 장식하기에는 정말 좋은 전작이 예, 걸렸죠. 아까 같은 경우는 네. 예, 박정석 선수가 앞마당 쪽에서 미네랄을 물고 본진으로 그 귀환하는 프로브 드론의 모습을 네. 프로브가 봤기 때문에 체제를 완벽하게 파악을 해서 예, 조용호 선수를 이겼는데 조용호 선수가 아까 같은 그런 또 틈을 다시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네. 그런 가운데 순간적으로 변한 전략을 또 어떤 선수가 빨리 캐치를 해내느냐가 이번 경기의 승리의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자, 최선을 다해 좋은 경기를 보여준 두 선수에게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한 경기를 통해 한 선수는 3위 그리고 한 선수는 예, 부산으로 가게 됩니다. 5라운드 시작됩니다. 먼저 박정석 선수를 보죠. 자신감 있는 도끼입니다. 자, 그리고 네. 안정을 찾기 위해 애쓰는 것 같아요. 이승희 페이스이브 수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경기 네오의 퀸 스텝입니다. 출발합니다. 3시에 박정석, 12시에 조용호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드코어 질러러시가 강력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가 바로 이 위치인데 요즘 저구들은 이 위치를 트위네처리로 막습니다. 트위네처리로 막는 모습을 또 몇 번 보여줬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예, 분명히 거리상으로 봤을 때 오버로드 정찰 위치로 봤을 때 예, 뭐 물론 드론 정찰도 합니다. 구드론 네. 집에 드론 정찰을 하기는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지리적인 이점은 박정석 선수가 조금 더 가져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앞선 경기 1시간 13분 예. 대장기전이었습니다. 예. 정말 뭐 대서사시라고 해도 괜찮을 만한 네. 예. 그런 규모의 꽤 큰 경기였는데 그런 경기를 하고 난 선수들 예. 마지막 5경기 분명히 집중력이 떨어지는 쪽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경기 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자체가 또 이제 e스포츠 자체가 뭐 이승원 해설께서 언젠가 표현해 주신 멘탈 스포츠이기 때문에 예. 그 정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아무래도 정신적인 부분에 굉장한 에너지를 소비하다 보면 육체적인 그 피로까지 같이 밀려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시험 같은 것을 들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 4경기가 그랬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장기전이 나올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11 드론까지 지금 찍어놓고 일단 스포닝 만들고 두 번째 드론을 12 드론을 찍었거든요. 예, 계속 두 개 만들고 지금 가고 있죠. 네. 아까 채팅을 통해서 조용호 선수가 아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예, 그럴만합니다. 그럴만하죠. 정말 한 몇 분만 정도, 몇 분 정도만 집중해서 게임을 해도 몸이 다 힘든데 이 두 선수가 각자 직업이 게임을 하는 직업이라고 할지라도 예, 굉장히 힘든 것은 역시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싸움은 역시 정신력 싸움밖에는 될 수가 없는 거고. 선수들이 왜 최근에는 체계적으로 체력 관리까지 하는지 예, 4경기를 통해서 확실히 느껴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마당인가요? 팔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예, 이제 앞마당을 하게 되는 거죠. 앞마당을 합니다. 드론 정찰은 안 왔습니다 아직까지. 네. 자 12시구나 확인합니다. 후게이트인데 앞마당 12드론 스포닝풀 정도 네, 뭐 좀 안정감 있는 빌드오더를 선택하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본진 트윈의 처리보다는 하드코어 질러너시를 막아내기가 네, 수월하지 않습니다. 네. 네.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 생각보다 경기가 일찍 끝날 수도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예, 선수 예, 콜로니가 제대로 건설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달린 겁니다. 앞마당 쪽이 펴지고 예, 이 첫 줄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앞마당 쪽이 크림이 펴졌을 때 예, 선수 콜로니가 건설이 되면 예, 건설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조용호 선수 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드론 빼놔서 예, 선수 콜로니 건설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글링의 개인기도 한계가 있거든요. 박정석 선수가 질러러시는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는데 여기까지 3개 못 넘네 자 대비하죠. 선구 코너는 2개 하나 찍고 막아야 돼. 해처리 완성이 아직 안 됐어요. 네. 아직 안 되고 해처리 완성 한 완성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만 느껴지거든요. 예. 지금 버그는 지금 스포닝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그렇죠. 프롬라 질러들이 가! 프롬라를 내게 지어주지 않게 막고 있는 자 프로브가 선수 코너가 아니고 아니게 기계 거쳐 있습니다. 예, 두 개 지어주시고 하나 지어주는 데서 멈췄고 기가 막혔어요. 예, 그리고 너무 세게 지금 박수 콜로니 지어주려고 하는 트리 콜로니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HP까지 다 이고 박수 콜로니 저쪽 박수 콜로니가 지어지지 않으면은 지어서 계속 옵니다. 영웅! 네. 이란 단어. 예, 네, 바로 나를 위한 단어다라고 보여줍니다. 예, 네, 두 선수 다 정말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줬고, 특히나 박정석 선수의 마지막 승리는 정말 극적이네요. 예, 하드코어 질러러시를 통해서, 그리고 프로브의 대동을 통해서 성국 콜로니가 지어지는 것을 완벽하게 방어를 하고, 예, 예, 조용호 선수의 앞마당 쪽으로 난입했던 저글링을, 아, 예. 저 질럿들이 다 살아남으면서 결국 승리를 거뒀는데, 예. 이것은 뭐 역시 박정석 선수가 대단히 잘한 겁니다. 이 경기 결과로 인해서 데이터 파괴에는 완벽하게 전점을 이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조용호 선수와 박정석 선수의 상대 전적은 경기가 일어나기 전에 12-2였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2-12였다라는 얘기죠. 확률 방어를 봤을 때, 계산을 해봤을 때 정말 피해가 없는 확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석 선수가 이겼다라는 것은 우즈베 MC 게임 스타리그이기 때문이고 또 우즈베 MC 게임 스타리그가 가지고 있는 컨셉에 그대로 또 예, 걸맞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하지만 뭐 조용호 선수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여러가지 아주 멋진 경기를 해내고 또 역전도 해내가면서 여기 3위에 올라간 이상 아쉬움은 많이 남겠지만 예, 같은 팀 박정석 선수를 또 예, 응원을 해주리라 또 생각이 듭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예, 그 1.47%의 확률
네. 기적이죠? 기적, 기적의 포토스. 예,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선맵을 제외하고 지상맵에서의 박정석 선수와 조용호 선수의 상대 전적은 1-10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선맵에서 또 박정석 선수가 한번 이긴 것 뿐이었거든요. 경기가 진행되면서 박정석 선수가 이길 때마다 대 조용호 전 승률이 조금씩 올라간다 보니까 능력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확률이 말씀해 주신 1.47%였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조용호 선수가 이길 확률은 98.5%가량이 됐었다는 얘기인데, 예, 그것이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데이터 파괴의 정점. 그렇죠. 예, 바로 이 패자조 결승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결승전에 저그와 프로토스의 매첩이 확정이 됐고, 그 저그는 박정석 선수를 진짜 무참하게 이겨버렸다. 완벽하게 이겨버렸다. 네. 마대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조용호 선수만큼 힘든 상대일 수 있어요. 실력성으로 봤을 때. 예. 그걸 이제 박정석 선수가 어떻게 이겨낼지, 또 마대운 선수가 신인의 입장으로서 메이저리그 결승에 올라간 그 기세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온 박정석 선수를 이기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예, 부산 그 해운대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변 속출 예측불허 오늘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경기 결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예, 처음에 네오레킴에서 박정석 선수가 승리. 2, 3라운드 레이더스 2와 루나더 파이널 조용호 선수가 이겼습니다. 4라운드 러시아 우주에서 박정석 선수가 1시간 13분 35초 만에 2-1을 만들어내고, 네. 마지막 라운드 짧게 마치고 찍고 4분 42초 만에 박정석 선수 승리를 거두면서 박정석 선수가 최종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6차 우주 MSGM 스타리그 최종 결승전 경기 8월 6일 토요일 부산 해운대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전 한선승제로 기호의 마지원 선수와 KTF 레지게스의 박정석 선수와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정말 너무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예, 약 2주 정도의 여유가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정말 다른 대로 프로토스전 상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방금 적이었던, 조용호 선수와 홍진호 선수가 아마 또 대저그전에 대한 준비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참, 한 100명에게, 그러니까 오랫동안 스타크래프트를 봐왔고, 또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 관련 전문가, 예, 네. 이런 분들 한 100명에게 물어봤을 때, 예, 몇 명이나 박정석 선수의 오늘 승리를 예상을 했을까? 예, 저는 궁금합니다. 사실 한두 명 있으면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예. 근데 야, 참 역시 경기를 해봐야 된다라는 걸 예, 해보고 나서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라는 걸 박정석 선수가 다시 한번 증명을 했고, 뭐 예. 영웅 프로토스 참 잘 어울리네요. 잘 예. 네, 다음 주, 예, 이 두 선수들의 준비할 기간 동안 저희는 좀 짚어보는 순서를 가지고 합니다. 좀, 다음 주에 예고해 드립니다. 자, 두 선수의 경기, 6차 우주 MBC 게임 스타리그, 최종 결승 MBC 게임 스타리그를 더욱 재밌게, 지금까지 온 경기 중에 명 경기를 좀 모아봤고요. 그리고 두 선수에 대한 경기력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다음 주부터, 네, 방송이 되겠습니다. 7월 24일 목요일 오후 30분에 이 방송이 나갑니다. HIMSL 서바이브 리그 결정전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심동영 선수와 홍진호 선수, 김준영 선수와 김민구 선수가 경기 격돌을 하는데, 여기서 승리한 선수는 메이저리그로 바로 올라갑니다. 예, 토요일 오후 2시 바로 세종게임월드 MC게임 오픈스튜디오에서 경기가 펼쳐지네요. 예. 자, 정말 이렇게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오늘 이 좋은 승부를 펼친 박정석 선수와 우리 조용호 선수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께 부산에서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게임 연습 이거 그리고 해설의 이승호 김동욱 팀장 고맙습니다.